한동안 감소세였던 코로나19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 산하 노인복지센터 직원이 3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멈춰있던 은평 새길 조성 사업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은평 새길 사업은 노선 계획안을 수정해 14년여 만에 다시 민사적격성 조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양천구 산하 노인복지기관에서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천구는 지난달 30일 목동 노인복지센터 직원 A씨가 센터 운영비 3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 결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건강보험공단이 센터에 지급한 장기 요양급여를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A씨가 횡령한 3억 2천여만 원은 전액 환수했다며 관내 모든 위탁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평 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은평 새길 사업이 수정된 계획안으로 다시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중단됐던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손성애 기자입니다. 10수년째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 속도가 15km도 안 돼 상습 정체로 악령이 나 있습니다. 통일로는 서울 서북부와 종로를 잇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하여튼 계속 그럴 테니까 걱정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져. 이게 계속 힘들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새 도로를 만들어 통일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키는 것. 은평 새길 조성 사업이 추진된 배경입니다. 계획대로라면 8년 전에 새 도로가 생겼어야 하는데 교통량 집중을 걱정하는 종로구 주민 반대 민원에 부딪혀 사업이 10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서울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사업 재추진에 나선 상황. 올해 2월 말에 이제 기존에 했던 노선 계획 좀 조정을 해서 대부분 지하화로 이제 변경된 안으로 제안이 수정됐고요. 일부 IC 구간 일부만 이제 지상으로 나와 있고 주변도 피해가 최소화되게 그렇게 좀 변경을 한 거거든요. 은평 새길 조성 사업은 수정된 계획안으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서울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8년엔 은평 새길이 개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15년 만에 재추진 동력을 확보한 은평 새길. 계획대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검사자 증가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자치구별로 한 곳씩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21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는 16,670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 추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4,927명이 됐습니다. 재택치료자는 6만 4천여 명이고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4.4%를 기록 중입니다. 전기차를 상징하는 파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또 유지 비용도 저렴해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이상 휘발유 차량을 운전하다 지난해 전기차로 바꾼 이정훈 씨.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기차 연료 비용이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 연료 차량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일 교환 등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각종 친환경차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씨가 비싼 초기 구입 비용에도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이고 주차 요금도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차량 유지 관리비도 그 엔진 오일 같은 거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전기차 선도 도시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는 공용 차량의 친환경차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용 차량은 1,015대. 이 중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160대와 수소차 83대, 하이브리드 차 3대 등 총 246대로 전체 공용 차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한 유류비는 모두 1억 2천여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2,5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경제성과 더불어 전기차는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란 평가입니다. 내연기관이 없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는 연소가 되면은 그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그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그 발전소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행하기 때문에 유해 배출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유지비도 저렴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지난 20일 불광 이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불광 이동 주민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은평구는 오는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불광 이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는 1,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과 사무 공간으로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30일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 오색깔깔 키즈에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집 대상은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 60쌍인데요. 프로그램은 회차별 20쌍씩 모두 3회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2시간 동안 마술쇼와 볼링놀이, 스티커 타투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용료는 유아 3,000원, 보호자 2,000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가 지난 6월까지였던 주차 단속 한시적 유예 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건데요. 화물과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의 단속 시간 기준도 5분에서 30분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주정차 금지 구역인 어린이 보호 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평구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했습니다. 은평구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의 일부를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셔틀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행 구간은 2개 노선으로 구파발역, 불광역, 구산역 등 38개의 정류장을 지납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이며 버스 2대가 5회씩 총 10회 운행합니다. 한성 백제박물관이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3회 백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엽니다.
대회는 상상 속의 백제를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응모자는 서울의 백제 역사 유적과 유물, 문화 등을 접한 자신의 경험이나 상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참가자는 대회 당일인 다음 달 22일 한성 백제박물관 전시실에서 직접 유물을 보고 자유롭게 그리면 됩니다. 우편 접수 응모 기간과 현장 참가 사전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전국 초등학생 또는 동일 연령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성 백제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